적석서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부터 차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. 고인돌 가는 길인가 보네. 고인돌. 여기는 약수가 나오는 곳인데요.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가지는 갖다 놓지 않아 가지고요. 사용할 수 없고요. 개별 물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적석사 사적비에 따르면 진척조사가 강화도에서 절을 지을 곳을 물색하던 중 고려산 정상에 오렌지에 핀 다섯 송이의 연꽃을 꺾어 바람에 날린 뒤 꽃잎이 떨어진 다섯 곳에 정년사를 비롯하여 청년사, 백년사, 흑년사, 황년사를 세웠다고 합니다. 정년사가 지금의 적석사인데요. 절 이름에 붉을 적자가 들어있어 산불이 자주 난다고 하여 쌀 적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오련사를 지을 당시는 적연사였죠. 붉을 적자를 쓴 적연사가 지금 적석사가 된 것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촬영 좀 해도 되죠? 촬영이요? 네.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멀리서 네. 하세요. 알겠습니다. 불기 2565년 부처님 모신 날 내가면 고천리에 있는 적석사에 와 있습니다. 적석사는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의 서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여기다가 신하신다는 것은 여기다가 물고 삼성까지 물 나눠서
안녕하세요. 아유,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. 촬영 좀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. 얼굴 안 나옵니다. 감사합니다. 산 어디로 올라갑니까? 왼쪽으로? 네? 왼쪽으로 올라가요? 산 올라가죠. 네, 네. 와, 진짜 좋네요. 산은 그쪽으로 가요? 어디로 가나? 이 길로 가는 게 저 저쪽 가는 거야? 예. 저 있네, 낙조대 포타전. 아, 이쪽으로 올라가는구나, 이렇게. 나들끼리네, 이게. 강원 아들들 17코스. 진짜가 불확실하군.
터치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사진 안 찍어? 뭐 풀 향기 더덕 냄새 나는 것 같아요. 좋네요, 여기 전망에. 와. 이건 내려가는 길. 돌계단으로. 아주 잘 해놨네. 오늘 같은 날은 이 다 우리 풀 뽑았다고. 한절은 한절은 이거 다 뽑는 거 시킨다. 오늘 같은 날. 오늘 오기 전에 미리. 해우선가? 아닌가? 해우선은 저 밑에.
해우선은 조금 내려가면 있을 것 같고요. 아. 그럼 저 아, 여기가 아, 사진 좀 찍고 가겠습니다. 삼성각 적석사 이렇게 하는 데 있어? 누구 시켜야 돼? 일산통과 여길 거예요, 여기. 아, 그거 맞아요. 직접 잡아서 말릴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니까? 암산 봉지, 한쪽 봉지. 여기 하여튼 배 타는 데 여기니까, 여기 같아. 옛날에 배 됐던 거, 배 됐던 거 자리. 애기봉이 있네, 애기봉. 여기도 애기봉이 있어.
안녕하세요. 사진 좀 찍을게요. 어? 저걸로 뭘 잡는 거야? 어디 좀 봅시다. 아, 저기 참게 잡는 거야? 이게? 와, 신기하네. 오, 야. 이게 참게입니까? 이게 돌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? 그건 박하지라고. 박하지라고? 꽃게고, 이거 참게. 아, 참게. 비싸요. 아, 그럼요. 아, 그렇군요. 아. 그, 전문님, 여기 와서 그 참게 잡으러. 응? 참게 잡으러 와, 여기. 아, 와. 오늘 조금만 저 시야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. 얼마씩 하시는 거예요, 그러면? 2만 5천 원. 응? 꽃게 잡는 망이요? 참게 잡는 망. 놓으면 멀어지고, 잡아당기면은 딱 저거 되고. 자동이구나. 저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? 제가 팔아요. 아, 사장님 파세요? 그러면 저기 지금 미끼가 들어간 거예요? 뭐가 들어가 있어? 꽁치? 아, 그래요? 못 봤어. 아, 그래. 아, 꽁치 한 마리가 3-4등분 해서. 그럼 냄새 맡고 이제 지가 들어오면은 쓱. 근데 느낌은 어떻게? 그치, 움직여? 여기에서 잡은 거. 여기 이 자리에서? 아, 이 자리 아니라 전부 이제 저 밑에서 잡고. 아, 참게를 잡으러 왔습니다. 응? 뭐 보여? 올삼포. 뭐 이걸로 찍어서 보이긴 하는데 소리만 들리고. 유튜브 들어가면 나오겠네요? 유튜브 들어가면 나오겠어요. 유튜브 들어가면요? 예. 아니, 저, 가시기. 인터넷에 꽃게 참게 요술망치라요. 아, 요술망치? 요술망치? 참게, 아니, 침 말고, 그냥 꽃게 참게 요술망. 요술망. 이건 그냥 저가 저실만 들이 있어요. 다른 거 없고. 저 계좌번호 오고, 이제 그 특허 낸 거 갖고, 사진 몇 개. 아, 저게 특급품입니까? 오. 선물에 잡는 것도 좋고 가자. 그러면 어때요? 저거 사가지고 바로 와서 그냥 하는 겨? 네. 어? 아, 이게 꽁치가 저래 달리는구나. 꽁치가 있으면 잡을 것 같지. 고등어? 지금 사진 하나만 봤는데, 네. 여기 와서 수백 마리 잡았어요. 수백 마리? 여기 그 많이 나온다는 얘기네요. 아, 이거 잡으라. 아. 저 방이 있어. 이런 방은 잘 안 됐어. 아, 틀리는구나.
그 저런 마을 저기서 조중에서 저기서 네, 그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거 못 접어갖고 다니는데, 이건 이렇게 접어갖고 다니고. 이렇게 접어갖고 다니고. 지금 이제 이놈은 쓰고 해갖고, 끊어지면 묶어서도 쓰고, 이제 그러는 거. 이렇게 해갖고 다니는 거. 그러니까 놓으면은 얘가 여기 착 버려지고 옛날에 처음에 나왔던 건데 불편하더라고. 땡기면 그냥 오그라들면서 못 빠져나가니까 잡혀올라 온다. 이 불력이 생겨서 이제 지금은 새로 처음이었습니다. 쓴 놈이라 지금 이제 지저분한데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은 또 꺼매고. 그게 뭔 얘기냐면은 저것은 철사요. 종이껍질에 걸리면은 절대 안 나와. 끊어져. 그게 확률적으로 몇 개냐면 10개를 던져서 돌에 걸렸다. 그러면은 저것은 3개 몇 개 묶은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7개가 나와. 왜 그러냐? 이놈이 여거가 걸리면은 어쩔 수 없어. 이놈이 걸리면은? 그래도 미끄러져서 나와, 여거가. 저건 철사라 잘 안 나와. 그리고 이 실이 하나가 끊어져. 끊어져서 나와. 그러면은 끊어지면은 묶으면 돼요. 이제 이놈하고 똑같이. 소리 가능하다. 그래서 건지는 확률도 밖으로 나오는 확률도 1년 하나 갖고 1년 냈어도 안 떨어져 먹는 사람이 있어요. 돌 쓰고다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여러 쉬어도.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쓰는 게 끊어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. 뭐가 됐든지 저가 됐든지 이것 됐든지 저거 저 망둥어 그 바늘을 넣든지. 그러니까 안 끊고 오래 쓰는 사람은 그 어복이 있는 사람이야. 운대로 가 이것도. 아니 저도 망둥이 한번 해봤더니 네. 많이 끊어지더라고. 네. 그러니까 운대로 가요, 운대로. 아 고기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조금 있어도 저 사람은 잘 잡아. 근데 내가 거기 갖다 던지면 내가 누운 자셔야 안 그래요. 맞아. 그것은 직량 받침 때. 직량 받침 때네. 이런 사진기 받침 때. 저건 삼각대. 이런 거 삼각대 큰 거 있어요. 저걸 저렇게 응용하신 거고. 이건 측량 박스. 그렇게 해서 쓰는 거 좋으시네. 한두 그만하면 되겠네. 야, 이거 꼬아가지고. 여러 대 놓을 수 있는 거. 자루는 그래도 이쪽에 골프 때 자루예요. 이런 골프 자루? 확 흰 건 아닌가? 꼬치채네, 꼬치채. 오늘 안 걸리는 거 없어요. 뭐 짧게, 짧게, 문어 일단 들어갔을 때 채면은 다 잡히겠네. 들어갔다 하면은 그냥 잡아내는 거. 나 그치 낚시 모아는 초보자는 땅이고 그냥 재밌는 감사합니다.